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우리 관할 아니다. 성폭행 신고 거절한 인천경찰서. 경찰이 관할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 신고를 하러 온 20대 여성을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. 30일 미추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미추홀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. A씨는 이달 초 서울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. 그러나 당시 이 경찰서 민원실 경찰관은 사건 발생지가 우리 관할이 아니다. 관할 경찰서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게 더 빠르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.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 피해 신고에 대해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. 이후 관할권이 없다면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돼 있다. 결국 A씨는 서울 금천경찰서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해당 경찰서는 A씨 고소장을 지난 27일 접수했다. 미추홀 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접수는 우편이 더 빠르게 진행돼 A씨에게 안내한 것이라며 추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